네, 안녕하세요. 1등 업무용 메신저 실시간 협업들 잔디를 서비스하고 있는 주식회사 토스랩의 김대현 대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잔디 서비스는 1등 업무용 메신저, 하지만 실제 써보면 메신저 그 이상 실시간 기반의 협업을 모두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. 가장 이제 어려웠던 거는 늘 이제 사람과 돈, 이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것 같고요. 처음에 서비스가 이제 자그만할 때는 사용자가 없어도 문제지만 좀 급격히 좀 사용자가 많아져도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역량을 계속 쫓아가는 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. 하나의 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, 저희가 초반에 뭐 좀 서비스가 조금씩 발전이 되면서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좀 급격하게 좀 사용자가 늘어날 때, 저희가 업무용 메신저인데 이게 조금만 느리게 전송이 되거나 뭐 이러더라도 굉장히 많은 불편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이제 좀 더 생각을 고쳐서 우리가 뭔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저희의 투자를 진행하기보다는 조금 더 선투자를 통해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면서 조금씩 위기를 좀 극복했던 적도 있고요. 자금적인 부분은 뭐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 아니면 일반 회사 분들도 공감을 하실 텐데요. 근데 이제 투자라는 거는 항상 어떤 시장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 투자를 모두 이끌어내기에는 또 어려운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희도 어떤 투자 스테이지에서는 저희는 계속해서 좀 사용자 기반으로 많은 설득을 하고 싶었는데 좀 비즈니스 모델의 검증을 원하신다든지 이런 적이 있어서 조금 생각보다는 빠르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검증을 시도했고요. 다행히 예상대로 또 비즈니스 모델이 잘 워킹이 조금씩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가능성을 보여드리면서 뭐 투자자분들 그리고 서비스 사용자분들, 우리 유료 사용자분들한테도 좀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면서 또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좀 IT 쪽에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IT 기술을 활용해서 좀 사람들한테 어떤 베네핏 또는 밸류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좀 보람을 많이 느꼈었는데요. 우리가 일하는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, 스타트업으로서 좀 이런 분야에 도움이 되는 어떤 IT 기술 또는 서비스는 없을까? 라는 생각이 한 축에 있었는데, 개인적으로 좀 전에 뭐 벤처의 경험 또 대기업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좀 많은 직책을 거쳐보다 보니까 그 직책마다 굉장히 다 같은 목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통이 많이 어렵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나 들여다보니 회사에서 되게 놀랍게도 개인용 메신저들을 이제 많이 좀 쓰고 계시는 어떤 트렌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분명히 이제 개인용 메신저는 언젠가는 좀 회사의 업무용으로 대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현재의 잔디 서비스를 조금씩 이제 발전시켰고 지금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그래서 물어도 보세요. 잔디라는 이름은 왜 잔디냐? 저희 서비스를 써보시면 많은 분들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점차 느끼시게 될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의미처럼 잔디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어떤 이벤트들도 일어나고 실제 꽃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,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좀 플랫폼의 의미를 잡아서 부르기 쉽고 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잔디라고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.
저희 토스랩은 2014년 6월에 창립한 이후에 이제 초기 시드 투자 20억을 비롯해서 총 한 4차례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. 그래서 지금은 최근 투자 유치 실적까지 포함해서 한 누적 약 125억 원 정도의 투자 유치금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가장 많은 투자 유치를 성공하는 실적을 냈고요. 그만큼 좀 저희의 비전에 많이 동감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에 좀 힘을 입어서 단지 국내뿐만 아니라 좀 해외 진출도 저희가 동시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가입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2만 명 정도가 가입을 하셨고 한 회사 수 팀수로는 한 10만 개 팀이 저희 잔디 서비스를 적어도 한 번 이상 경험을 하시고 또 감사하게도 지금 매일매일 잔디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몇만 명 정도 되는데요. 그 중에 또 37% 정도는 저희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한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. 현재 10% 이상 뭐 한 14% 정도의 고객들이 한국이 아닌 뭐 대만에서 또 유저가 있고 또 한 2, 3% 정도는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유저들이 있는데요. 저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직접적으로 해당 국가들에 대해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영업을 시작을 하면은 더 많은 유저들이 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저희 사용자 고객 그리고 유료 고객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저희 잔디 서비스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업무에서 좀 효율성을 느끼실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좀 목표로 하는 거는 아시아 넘버원 B2B SaaS 플레이어로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영역에 단지 국내의 강자가 아니라 좀 아시아의 최강자로 되는 것을 우리 주식회사 토스랩의 장기적인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. 잔디처럼 정말 잔디처럼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의 잔디 스타트업스 코리아